겨울이 되면 익숙한 딸랑딸랑 소리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종을 울리는 사람과 빨간 구색은 자선 냄비인데요. 11월과 12월 약두 달간 모금 활동을 벌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구색은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엔젤 트리 장난감 선물과 푸드 바스켓을 커뮤니티에 나누고 자선 냄비 베네핏 콘서트도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엔젤트리 장난감 선물과 푸드베스킷을 커뮤니티에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엔젤트리 토이 드라이브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장난감 선물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에도 15곳의 교회, 단체, 개인들에게 전해받은 선물들 1,500여 개를 807명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중순에 추수감사절 푸드바스켓 행사에서 300여 개의 푸드베스킷과 터키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천여 개의 크리스마스 푸드베스킷과 900여 개의 치킨 및 100여 개의 터키를 400여 가정과 13개의 한인단체들을 포함한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나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부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에서 엔젤트리 토이 드라이브 행사와 추수감사절 푸드바스켓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1년 내내 동안 이제 뭐 푸드펜트리라든지 다른 뭐 사회 활동 같은 게 이제 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겨울 정도 되면은 아이들 위해서 크리스마스 토이 드라이브를 합니다. 자선냄비하고 대표적인 이제 행사예요. 스폰서를 해주는 단체들이 토이 같은 경우를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면은 저희가 대신 그거를 이제 필요한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월 초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아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가니까 그런 걸 다시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 출연해서 12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항상 나눠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푸드 바스켓 같은 경우에도 구세군에서 저희가 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정도를 준비해서 엔젤 트리 요거 사인업하신 가정도 드리고, 여기 주위에 있는 난프로핏 단체,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할당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시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선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끝이 납니다. 지금 벌써 이제 마지막 주고요. 미국 주얼이나 월마트나 마리아노, 월그린 자원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셔가지고 종 치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베일링어죠. 종 치는 분을 하이어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제 모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하려면 예, 그래서 네. 직접 참여하시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이제 뭐 수표로 이렇게 보내주시다 그러면은 저희 구세군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entralusa.salvationarmy.slash mayfair slash 하면 구글로 해가지고 mayfair salvation army 하면은 그 링크가 다 뜨거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도 또 온라인으로 돈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교회로 전화 주시면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금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7만 8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4, 5만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또 저희가 벨링어들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지금 관건이라 목표를 달성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게 된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뭐 마음으로나 또 이제 뭐 자기 시간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로서 이렇게 도와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좀 기부 활동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기부 활동 관련해서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부라고 했고 돈으로도 할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저희 엔젤트리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자선냄비 종 치는 것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기부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시고서 또 참여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뭐 수표를 보내주신다든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기부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늘 저희들이 1년 내내 할 활동을 위해 가지고 이 귀중한 후원금 같은 게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 좀 조금이라도 좀 동참을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 이재구 프로그램 디렉터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추위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모두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변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